네, 올해도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60대 수문 관리인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평균 강수량의 두 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님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통화를 하고 직접 피해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가능 지역 또 지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 침수 예방시설 보강을 당부드렸습니다. 수도권에도 어제 폭우가 쏟아졌고 이번 폭우로 전국 곳곳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앞으로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 즉 인재를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포항의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추락 사망 같은 많은 국민이 수마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평년보다 장마가 더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마련하겠다던 수해 대응책들은 여전히 말뿐입니다. 반지하 주택 이전율은 제자리 걸음이고 물막이판 설치도 부지하 세월입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폭우, 폭염, 그리고 물가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 왔습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한교과서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입니다. 이후 중수부장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덮으려 했던 사건은 결국 유죄로 판명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에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입니다. 이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권력의 줄을 댄 정치 검사를 임명하다니 마땅치가 않습니다. 정치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입니다.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결을 촉발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